한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대전 가수원동 새마을지구 개발 사업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겠다며 투자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물에 기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취재 김지동 기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에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도로 곳곳에서 보입니다. 인근 지역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의 매매가가 3억 원이 훌쩍 넘는 반면, 새마을지구 개발 사업 지역주택조합은 겨우 2,500만 원만 투자하면 입주할 때까지 추가 투자금을 내지 않고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넓은 조망권과 아파트 앞에 갑천이 흐르는 자리, 인근에 지하철역도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1차분 1,161세대에 대한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될 부지는 현재 전체 면적에서 생산녹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는 곳인데, 주거용지 개발 제한인 30%를 초과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거기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고 그러던데. 대전 지역 건설업계에서 몸담고 있는 CMB 시청자 제보자도 추진위원회 측의 이러한 허위 광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업이 언제 착공에 들어설지도 모르고 만약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해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본인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조합 형성이라든지 모든 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자기가 손실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모집 책에서는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다 부당 청구를 해야 되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자금 관리는 신탁에 예치돼 있으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대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계약서에 작성돼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투자하게 될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표류했을 때 계약금을 회수받지 못하거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어 주택조합에 투자하기 전 주의가 요구됩니다. CNB 뉴스 김지동입니다.